이 시간에는 말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일 말 많은 게 이게 말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작은 방울을 두 개를 만들어요. 작은 방울 두 개를 만들어서 이 꼭지를 여기다 대고서 돌립니다.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홀을 반대편 위로 비꼬아가지고서 비틀어주시면은 말의 주둥이가 되겠습니다. 말의 주둥이가 되죠. 그 다음에 한 4cm짜리를 만들고 1.5cm짜리 방울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비틀어주시면 말의 눈이 되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4cm짜리 하나 만들고 5cm짜리 또 두 개를 만들어요. 이렇게 해준 후에 작은 방울을 한 1.5cm짜리 방울을 6개를 만들어 주셔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정 가운데 있는 매듭을 이 눈에다가 대고서 돌려서 주시는 거예요. 그러시고 떨어졌네요. 떨어지면 어쩌죠?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죠. 그래서 다시 다리에다 돌려주시면 이게 말갈퀴가 된 거예요. 말갈퀴. 그 다음에 몸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다리 만들고 남은 게 꼬리가 되게 하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. 이렇게